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고통 약간 통증이 좀 유발이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이제 튀어나오기 전에 통증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예. 나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튀어나갈 거야? 예, 예. 막 역류가 심하니까 이게 커지면서 압력이 심해지면 통증이 심해지다가 이게 이제 딴 데서 터져가지고 커지면 또 압력이 약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블룩블룩 튀어나온 분들보다는 그 튀어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태의 분들이 더 고통을 많이 호소하죠.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수술 성공이란 실패 한 번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요. 재발이라고 그러죠.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률. 열리는 경우 이제 세계적으로는 평균 5%로 5%. 예.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은 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1% 미만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예. 5%, 우리 원장님은 1%. 네. 와우, 와우.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 정맥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닥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에서 다시 생기는 거는 그거를 재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면 또 재발한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아예 안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재발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이 아니죠. 예. 오른쪽 귀 고쳤는데 왼쪽 귀가 아프다고 재발은 아니잖아요. 아, 아주, 아, 그렇잖아요. 아주 적절, 네,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아, 오늘 한 수 배웠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듣겠네요. 네네. 수술 받고 이렇게 걸어 나오실 때 환자님들이 항상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거운 부츠나 장화를 벗은 기분이다. 그래 많이 표현하시죠. 약간 족쇄를 벗은 듯한 왜냐하면 이제 느낌. 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뭐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붙잡고 있던 하지 정맥을 이렇게 원장님께서 없애주셨으니까 무거운 신발을 벗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 야이 신발!